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봅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당신 주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말을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직도 많은 미국 사람들은 1970년 4월 11일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1970년, 지금부터 31년 전에 4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폴로 13호가 세 사람의 우주선을 태우고 달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이 우주선이 실패 확률은 100만분지 1입니다. 100만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은 그저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은 완벽하다. 그건 실수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선입니다. 비행기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지구를 떠난 아폴로 13호가 지구에서 약 20만 마일 정도 떨어진 것을 비행하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쩌면 이 아폴로 13호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스 탱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우주선 하나가 완전히 우주의 미아로 전락되어 버릴 그런 아주 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백악관에 즉시 보고되었고 이 위기의 상황을 보고받은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은 미국 국회와 전국의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폴로 13호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폴로 13호는 그 당시 사람들이 걱정과 달리 무사히 문제가 해결되어 남태평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에 내린 그 아폴로 13호를 그 근처에 대기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이 건져 올렸고 이 우주선 비행사 세 사람이 그 항공모함의 갑판 위에 올라왔을 때 이미 대기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과 네 명이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이 기도 드릴 때 그 모습이 미국의 유명한 그 타임지 주간지입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우주비행사 세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주비행선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비행선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학이 발달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말할 수 없을 만큼이 많은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전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왔는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궁금했던 것을 과학이 많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과학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인류 문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해준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준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을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준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게 해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한계는 더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를 때는 모르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겁니다. 비슷한 예입니다. 어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죠. 말도 생각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이제 배우게 되면은 무엇을 합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학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 다릅니까? 아닙니다. 과학과 신앙은 같이 가야 합니다. 과학과 신앙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그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뇌되어져 있다. 거기에 유혹을 받고 있다. 거기에 물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사람의 정신세계는 점점 타락해갑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 신앙하고 같이 가야만 되는데 과학만 가다 보니까 인간이 너무나 드라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점점 메말라가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고 인간의 모든 생각이 과학적인 사고로 되어지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전혀 반하는 대적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과학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과학은 보이는 것만을 말할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은 과학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 오관으로 우리 그 필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만을 과학은 연구하고 말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학 만능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과학의 한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중요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너무나 신뢰하고 있다. 과학을 너무 의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이와 같이 메말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신앙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를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학 또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인간의 삶은 지금보다도 더 드라이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과학은 윤리, 도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과학은 자연의 문제는 자연에 대한 우리 궁금증은 과학이 해결해 줄 수 몰라도 윤리, 도덕에 대한 문제점은 과학은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과학의 한계가 이렇게 너무나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과학을 거의 절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한계임을 우리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과학의 눈부시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신앙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한나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한나와 같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요. 한나와 같이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이 자기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생각하신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 속에 나타난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같이 잠깐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였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격동하였다고 하는 말은 일부러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골라가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과 그런 행동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하는 그런 모습을 격동하였다 하는 그런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참 자생하게 위로해 주었지만 사라에게 있는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남편의 위로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나와 같이 한나도 이 고난의 문제에 부딪혀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이 고난이 그 정도가 상황이 다를 뿐이지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기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망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예요. 고통이 크냐 소망이 크냐, 큰 쪽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더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였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 속에 어떻게 거짓이 들어있었겠으며 그 속에 어떻게 자존심이 들어있었겠습니까? 그 속에 어떻게 체면이 들어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그대로 내어놓고 통곡한 그 기도, 순수한 기도,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였던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유명한 어거스티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봅니다. 한나의 기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 발달해가는 그 시대에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과학과 기도, 신앙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서원 기도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기도입니다.
전적 헌신의 결단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한 번 드린 서원 기도는 우리가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아주 쭉 오면서 보면은 신중하지 않게 당장만 생각하고 서원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서원 기도에 그 얽매여 가지고 많은 신앙의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는 우리가 정성껏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한나와 같은 서원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 기도를 위한 기도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서원 기도를 할 정도로 우리는 서원 기도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컸으면은 자기 아들 하나 주시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까지 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드릴 마음의 결단이 섰을 때 우리는 서원 기도를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는 반드시 서원대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한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은 전적인 구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는 한나의 결단서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 중에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러 명의 아이를 낳을 동안 당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 정도 계속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분인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과 수모와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도 한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내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우리들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진심이라고 하는 마음과 응답해 주실 때까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요새 그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뭐 식당도 뭐 빠른 식당이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그 인스턴트 푸드 같은 것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패스트 푸드 같은 것이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빨리라는 현대인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도 빠르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인내의 기도였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도 우리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봅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근심이 없었다 하는 말이죠. 한나의 기도는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자기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한나가 그 말을 듣고 내려가서는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확신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한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기도 전에 필요한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어른 다음에 젖을 떼지어 젖을 떼고 하나님께 서운 기도를 드린 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자라도록 드립니다. 자기 서운 기도대로 실제 지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놓을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귀한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젖을 떼고 난 뒤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 드린 대로 그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하시고 사무엘을 크게 들어 쓰셨던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약속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보다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 우리는 유능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것하고 성실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유능하기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유능한 자녀로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성실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한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런 귀한 헌신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은 그 후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5남매를 사무엘이 뒤를 이어 더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됩니다. 한나는 자기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서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래 인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남겨준 귀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달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 원리는 일하시는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가 남겨준 귀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달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 원리는 일하시는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대로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확신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여러분의 삶도 모두의 삶도 한나와 같은 삶입니다.